몇년전부터베트남의승려인팅낫한스님은한가지개념을가지고많은사람들의관심을끌었습니다분주한세상을강타한그분의주장을한마디로말하면마인드풀니스입니다마인드풀니스마인드라고하는말은마음정신그런말이죠풀이라고하는말은가득한꽉찬충만한그런얘기일시다또니스라고하는말은명사형어미죠무엇무엇을하기그런얘기입니다그말을직역하면마음을가득하게하기그런얘기입니다마음으로충만하며충만하게인식하며살기마음이완전히깨어있기그런뜻이죠다시말하면내게주어진순간순간을온마음으로느끼며의식하며살자하는것입니다왜이제이러한말이나왔는가하면은많은사람들을보니까정신없이쫓기며살더라는거죠그래서음식을먹어도꼭꼭씹어가면서그맛과멋그걸즐기는것이아니고막쑤셔넣더라는겁니다그런가하면은대화를할때에도상대방의얼굴을보면서그마음을읽으면서같이감정이동의해나가는그런것이아니고듣긴듣지만은사실은자기가할말만생각하고있고그사람과나와의과거의관계에묶여있고미래에대한문제때문에현재그사람을잘의식하지못하더라하는거지또걸음을걸어도하늘을보고바람을느끼면서꽃한송이를즐기면서걷지를않고빨리빨리도착해야지거기에사로잡혀가지고모든좋은과정들을다놓치며살더라는것입니다그래서현재를잃어버리고사는사람이너무많다과거에붙들리고미래에노예가되어살더라그러니까바쁘게살긴하지만은정말로깨어있지못하고내마음으로현실을정확하게읽지를못하더라뭔가헛개비에붙들려있는것처럼살아가는모습을보면서그렇게살지말고순간순간마음을열고느끼고의식하면서살자는거죠그럴때에우리는행복할수있다그리고우리마음이평화로울수있다그리고사물을새로운관점으로바라볼수있는계기가된다는것입니다그래서그양반이하는말은천천히걷는것이수행이다그랬어요천천히걷습니다하늘을보면서풀냄새를맡으면서땅의감촉을발로느끼면서그렇게걷다보면아행복하다그러면서여유가생기고내게주어진것이참많다느끼게된다는거지밥을먹어도꼭꼭씹어가며먹으면음식하나하나의맛이참묘하고아름답다는것입니다가지수의문제가아니다는거지대화를할때에도얼굴을보고그마음에동의하면서내의식이온전히그를향해깨어있으면서로를느낄수가있다그래서진지한대화가가능하다는것입니다이주장은바쁜일상에쫓겨가는현대인들의생각을강타했습니다너무너무템포가빨라서이젠좀천천히가자하는욕구가우리들속에있는데바로그것과맞물리면서잃어버린현재를찾아주고마음의평화를회복시켜주었다는거지요그래서많은불교의스님들이이런주제로요즘에설법을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근데여러분사실이개념순간순간을느끼면서감사하면서최선을다한다고하는개념은불교의것이아닙니다이건지극히성경적인것입니다창조의개념이없다면구체적인사물의존재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개념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여기 있게 하신 섭리를 인정할 때에 더 나아가서 이 순간이 바로 과거, 현재, 이 미래라고 하는 이 속에서 이 순간은 반복될 수 없는 유일회적 순간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만 사실은 현재를 가장 잘 느끼고 최선을 다하여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나는 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발견하고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랑을 크게 깨달았던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현재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편의상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라고 나누지만은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은 과거를 어떻게 정의했는가? 지나간 현재다 그랬습니다. 미래란 무엇인가? 앞으로 올 현재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과거가 왜 지나간 현재냐? 과거 알아서 모아전한 겁니까? 옛날 사건 골치 아픈 거 기억해서 모아전한 겁니까? 잘못된 것 고치고 수정해서 오늘 우리가 바르게 살자는 것이고 앞으로 될 일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미래를 예측해서 거기 합당한 오늘을 살아가자는 거죠. 예언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너 그러다 망한다? 그거 망하는 거 알아서 뭐합니까? 그때 가서 망하면 되지. 지금 그대로 가면 망하니까 오늘을 바꾸어서 돌이켜라. 그래서 복된 미래를 만들기에 합당한 오늘을 살아가라. 언제나 초점은 오늘인 것이지. 이 주어진 내게 주어진 오늘과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요, 행복의 비결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지름길입니다. 사실은 미래에 대한 최고의 준비가 바로 이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의 행복론이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있는 글이 옳시다. 오늘 이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냐 하면 물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으신 거지만 솔로몬이 저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군지 아시죠? 지혜의 왕입니다. 그 양반은 복이 많아서 왕으로서 한평생 지내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누려보았고 그 많은 지혜로 그것을 분석하고 탐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인생의 노년에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를 아주 압축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게 행복이더라. 그리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지만은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한계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그 행복이 뭔지를 이해하고 노력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때에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인상을 팍 쓰고 우중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좀 고상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참다운 지혜, 참다운 경건, 바르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냐?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현재를 충실하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복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인간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나누어 가지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마다 그에게 합당한 복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누어진 복, 나눌 분자의 복복자를 써서 분복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분복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복을 분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분복과 저 사람의 분복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비참해할 것도 없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을 따라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이 많은데 그 중에 공통 영역이 세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 의식주의 문제고 두 번째는 부부와 가정의 문제고 세 번째는 일과 노동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3등분이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주신 복을 잘 가꾸어 노력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면 행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철학용어로 바꾸면 경건한 낙관, 행복한 쾌락, 즐거운 노동 그렇게 요약이 됩니다. 먼저 의식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음식에 대해서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먹고 마셔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받으셨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랬어요. 인생이란 먹고 마시게 돼 있는 겁니다. 안 먹는 게 능사가 아니고 먹고 마셔야 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먹고 마셔야 행복하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문에.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을 가장 간단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좋은 사람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고 싶죠?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 사람은 바로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자주 이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요. 때로는 밥 한 공기와 김치 한 그릇만 먹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어떻게 먹으랍니까? 그렇습니다. 기분 좋게 먹으라니. 감사함으로 기분 좋게 먹어야 된다. 밥 먹을 때 절대로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좋은 말을 했습니다. 개도 밥 먹을 때는 꾸짖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위장이라고 하는 게 감정에 제일 예민한 기관입니다. 인간의 몸 중에서.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위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팍스 인상 쓰고 있으면 위장도 확 찌그러져 있는 거고 활짝 웃고 있으면 위장도 웃는 거예요. 그런데 밥 먹을 때 심각한 얘기를 하면은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식사 매너, 중요한 식사 매너 1호가 뭐냐? 밥 먹을 때는 심각한 얘기하지 말 것, 그겁니다. 우리 밥 한 그릇 먹읍시다.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그래 놓고서 그냥 세상 고민을 다 털어놓으면 그러려면 사지 마십시오. 밥은 즐겁게 먹는 겁니다. 언제나. 그리고 할 얘기는 나중에 시간 내서 하는 거지. 부모님들이 어디 그런가요? 들어오기만 해봐라. 밥 먹을 때밖에 만나지 못하니까 이제 밥 먹는 시간을 가지고 교훈을 하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따위로 하지 마. 이래니 같이 앉아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즐겁게 먹으라. 즐겁게 먹어야지요. 심각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게 매너고 또 하나는 음식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분위기라고 해요. 분위기. 그래서 문화는 그릇에서 시작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개밥 그릇하고 고려 청자하고 다른 게 뭐요? 아, 개밥 그릇에도 물 보면 물 그릇이고 고려 청자에도 물 보면 물 그릇이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란 짐승이 아니잖아요. 음식량을 많게 푸짐하게가 능상 아니다. 그 돼지의 식탁이 될 수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분위기를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가꾸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꽃이고 예? 음악이고 대화라는 거 아닙니까? 반찬을 잘 만드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어떻게 하면 분위기 있게 만들고 한번 웃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세련된 거다.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식사의 세 번째 매너가 뭐냐면 투정하지 말 것, 그겁니다. 여러분, 애들만 밥 투정하는 줄 아십니까? 이 나이 먹은 할아버지들도 밥 투정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투정하는 사람을 굶겨버립니다, 그냥 어릴 때. 투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입맛 때문에 안 맞는다고 투정해? 먹다 보면 입맛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절대로 투정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오늘 본문 명령대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먹는 거죠. 이게 경건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스타일이고 사실은 이게 고급 문화지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얘기 왜 했겠습니까? 솔로몬이 안 먹어본 거 있겠어요? 각 나라의 진우성찬 다 먹어봤지요. 그런데 결국은 먹는 게 뭐냐? 기쁘게 먹어야 먹는 거지. 산에 진미 쌓아놓고 인상 써봤자 필요 없더라. 그러므로 밥 먹는 문화, 웃으며 먹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옷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8절 봉독합시다.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자. 옷을 어떻게 입으랍니까? 희게 입으라. 하나님이 흰색을 좋아하셨나 봐. 무슨 소리?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여자들이 웨딩드레스 입는데 까만 옷 입습니까? 하얀 옷을 입는 거예요. 남자들도 흰 양복, 흰 넥타이 언제 매냐? 특별한 날에 매는 거예요. 즐겁고 좋을 때 매는 것이다. 머리에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흰옷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 시대의 문화적 코드로 번역하면은 옷을 컬러풀하게 입으라는 거예요. 색깔 잘 맞춰서 깨끗하게 입으라. 그러니까 우중충하게 입지 말고 더럽게 입지 말고 머리도 좀 빗고 기름도 좀 바르고 멋도 내면서 웃으며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했다. 왜 이렇게 찡그리고 사냐. 이게 그 당시의 종교인들에게는 완전히 쇼크입니다. 참다운 경건, 참다운 지혜는 이렇게 사는 거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웃으면서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저 다 그러시겠지. 너 왜 그렇게 인상 쓰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밝아야 된다는 거지. 이것도 복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의 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의 통로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되겠냐? 가정생활의 지침이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훈복이니라. 9절의 내용을 나누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내게 주신 아내, 그랬어요. 너에게 주신 아내, 너에게 주신 남편이다 라고 이 사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만났고 이 사람을 선택했다. 물론 맞죠. 그런데 누가 만나게 했나? 하나님의 높고 귀한 섭리에 의해서 만나기도 하고 사랑이 싹트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나에게 가자. 알맞은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에게 데려오셨다. 이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해야 가정은 견고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을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부부들도 자기 아내와 다른 여자를 비교하고 내 남편과 다른 남자를 많이 비교합니다. 그러면 못 쓴다는 거지요. 그건 정신적인 순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주었다. 끝.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므로 비교하지 말고 이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라. 그런 말입니다. 이 가정문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왜 부부싸움이 있느냐? 그 싸움의 근본 이유가 깊이 들어가 보면은 배우자에 대한 상상 때문이랍니다. 이 아내의 마음 속에 이상적인 남편상이 있습니다. 아, 남편이라면 당연히 이래야 된다고 자기가 딱 만들어 놓은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사람 보니까 아니요. 내 남편은. 실제는 그와 달라. 그래서 왜 다르냐 이거지. 그래서 싸우는 거지요. 또한, 아내라면 마땅히 이뤄야 된다고 내 나름대로 틀을 탁 세워놓고 가상의 아내상을 세웠는데 내 옆에 있는 실제 아내는 안 그렇네. 그러니까 너 왜 안 그러냐고 이렇게 이제 또 하는데 여러분 많이 싸워보십시오. 해결이 되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상상의 남편상, 아내상을 버려야 합니다. 나한테는 이 남자밖에 없고 이 여자밖에 없으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남편상이고 내 아내상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편안해지는 거지요. 저는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목사님, 참 하나님도 너무하세요.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도 믿음으로 잘 치고 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요.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십자가 안 줬습니다. 가정이 뭔데?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데 기뻐하고 행복하라고 줬는데 자기가 잘못 살아놓고서 내 고집과 내 죄악과 무지함과 그죠? 잘못된 성품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졌지. 언제 하나님이 십자가 줬어요? 안 좋습니다, 절대로. 행복하라고 줬는데 내가 잘못 산 겁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바 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야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말이지? 이런 가정 줬냐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남편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가정생활 지침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모든 헛된 날에, 그랬어요. 모든 헛된 날에, 헛되다는 게 뭡니까? 직역하면 짧다는 겁니다. 얼마나 짧은지,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내가 뭐하고 살았지? 그렇게 짧음을 느낀다는 거지요. 여러분, 가정생활을 할 때에 짧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가족들이 언제까지 내 옆에 있느냐? 오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도 평생 있을 것 같지만은 어느 때가 되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향해 가는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오는 겁니다, 그날이. 부모님도 영원히 나하고 있을 것 같지만 천만에 순간 우리 곁을 떠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라. 근데 그 짧은 세월 동안 끝까지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싫으나 좋으나 그 양반이라. 그러니까 짧은 세상에 끝까지 살아야 할 사람이므로 그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짧은 날이 허무하지 않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 짧은 세월 동안도 계속 삐걱거리고 싸우고 뭐 이러다 보면 짧은 날이 더 허무해지고 만단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기를 바래요. 오래 사는 건 좋겠습니다만은 싸우면서 오래 살면 뭐 하나. 정말로 충만한 생을 살아야죠.
내 주어진 인생 속에서 싸움의 시간, 갈등의 시간을 줄이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만함으로 가득 찬다면 그게 멋진 인생이지. 열심히 살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만은 그 세월이 헛되지 않도록 사랑하며 감사하며 충만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즐겁게 살자다 그랬어요. 함께. 뒤집어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 혼자 즐기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지요. 혼자. 여러분 따로 놀지 마십시오. 가만 보면 운동을 해도 남편은 운동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부인은 시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권리를 같이 나누어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의 운동의 총량을 생각합니다. 내 혼자 많이 해도 다른 사람 안 하면 다른 사람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나도 반하고 너도 반해라. 같이 쭉 해나가도록. 그게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해도 어디를 해도 함께 즐거움을 나누어라 그런 말. 즐거운 인생이 어디에 있냐? 어느 철인은 말했습니다. 내 지붕 밑에 있다고. 내 지붕 밑에 있는 행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요. 왜 솔로몬이 말했을까? 여러분 솔로몬이 처첩이 많았습니다. 1000명이 넘었으니까 아무튼. 수많은 여자들과 즐겼습니다. 쾌락을 누렸지만은 한 여자 한 아내를 사랑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화끈하게 살았지만 노년에 보니까 허탈하더라는 거죠. 아내라고 하는 한 여자와 즐겼어야 되는데 에? 남편이라고 하는 한 남자와 사랑하며 즐겼어야 이 세월이 가도 허탈하지 않고 후회가 없는 거단 말이지.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지.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한 사람과 깊은 사랑을 나누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즐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흔히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말에 대해서 내가 당신 능력을 인정한다. 뭐 그런 말 하지요. 그런데 인정의 기본은 뭐냐 하면은 내 부족한 연약함을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다른 기관이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조건이 없다는 것이에요. 가정은 조건이 없는 곳입니다. 내 자식이 학교 가서 100점 맞으면 내 자식이고 50점 맞으면 남인가? 아니요! 세상은 사람을 능력으로 구분하고 객관적 가치로 평가하지만은 가정이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곳이죠. 여기서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인격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경쟁 많은 세계 속에 나가서 살아갈 힘을 축적하는 것이 가정이죠. 가정의 본질은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때 그렇게 받아진 교육을 그 느낌을 확인해야 됩니다. 부모님한테. 그리고 이제는 가정 안에서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해줘야 하는 거지요. 인정해줄 때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인정을 안 해. 그러면 안 돼. 내 원리를 가지고 따지고 아니라고. 인정을 안 하면 대안이 안 씁니다. 그렇다고 하는 현실을 인정해라.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길을 찾아야지 인정을 안 하면 계속 싸우고 나이가 먹어도 변함이 없고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심리학자들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대네요. 모든 여자들의 마음속에는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답니다. 모든 남자들의 마음에는 백설공주를 원한다노만요. 그래서 그런 사람만 만나면 내 인생은 완전히 행복해질 거다. 부족함이 없을 거다. 내 마음의 고독과 허물을 다 채워주고
모든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켜줄 그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옆에 사람 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실망하고 당신 만나서 내 팔자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걸 만족시켜줄 수는 없는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적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을 보좌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끝없이 상상의 사람을 찾아서 헤매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욕심을 부려도 적당히 부려야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지만 인생 자체는 하나님 앞에 가야만 완벽한 것이죠. 다만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누릴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나누어준 분복이 있다. 그 분복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놓쳐놓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줬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하대요. 자기 부인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자기가 늘 무심했는데 병원에 입원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고 해서 옆에서 하룻밤 자줘야지 생각을 했답니다. 병원에 그 환자 옆에서 그 낮은 침대에서 자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잠이 안 와서 밤에 깬 거예요. 깨가지고 자기 부인 얼굴을 이렇게 봤답니다. 그랬더니만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상당히 많이 틀리더래요. 눈도 틀리고 귀도 틀리고 자기가 생각한 여자하고 좀 딴 사람같이 생긴 게 틀리더랍니다. 그래서 야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놀라다가 눈물이 핑 돌았대요. 내가 내 아내 얼굴을 자세히 본 적이 없었구나.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기도를 했다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잘 좀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안 봤던 사람이 많을 겁니다. 예? 내가 언제 내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보며 웃음을 웃었는가. 그 기억이 잘 안 나면 회개하십시오. 헛산 겁니다. 그거. 여러분, 이 형편 이대로 속에서 얼마든지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좀 나아지겠지. 언젠가는 그렇게 기대하지만 언젠가라는 시간은 없어요. 언젠가는 없는 거예요. 그 시간으로 가보면 또 언젠가는 앞에만 있을 뿐이지 주어진 시간은 언제나 현재예요. 그러므로 과거에 대한 아픈 상처도 이제 적당히 내려놔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살면서 뭘 그렇게 예? 과거에 붙들리지 말고 막연히 미래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복을 빼앗기지 마라. 오늘 칭찬할 것, 오늘 웃어야 될 것, 오늘 웃어야 돼. 그래야 오늘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충만한 오늘이 쌓여서 추억이 되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거다 말이지. 그러므로 웃고 살기로 결심을 하시고 사랑하며 기뻐하며 즐겨야 합니다. 이게 지혜다. 그리고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라고 주신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요. 잘못된 태도, 인정하지 않는 마음,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짧은 인생, 허탄하게 살지 않도록 감사하며 기뻐하며 충만하게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복된 부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손잡고 주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가정 되도록 서로를 잡은 손에 힘이 가해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동자에 빛이 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